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고요. 밑에 머리 한번더 묶어줄게요. 묶는 위치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머리 길 그대로 올려서 머리끈 사이에 머리 남은 머리 그대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 달라질 수 있고요. 느슨하지 않게 짱짱하게 한번 하실 때마다 잡아당겨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삐져나온 머리는 마지막에 안쪽으로 넣어서 모양 만들어주실 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비녀 준비해 주시면 돼요. 메탈 비녀 U자형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한쪽만 다리 꽂아서 그대로 머리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 사선으로 넣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비녀 해보신 분들은 좀 짱짱한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이렇게 짱짱하게 고정하기 힘드시면 여기 안쪽에 고정할 위치에 실핀으로 X자로 모양 만들어서 그 위치에 고정해 주시면 좀 짱짱하게 고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벌린 다음에 지저분한 머리는 이렇게 옆으로, 양쪽 옆으로 숨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